네, 지금 저 키스트에 왔고요. 지금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손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메타버스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. 아, 네. 기대가 됩니다. 기존의 어떤 그 컨트롤러를 들고서 하는 부분에 어떤 손 동작이 제한되니까 아, 지금 이런 그 손 동작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. 네. 예, 지금 저기 보시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. 그죠? 네. 들어 올리고 있고요. 아이고, 상당히 정밀하네요. 그것도 단순한 뭐 이게 뭐 눌렀다 안 눌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손의 모션을 그대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였습니다. 다님, 이 기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? 여기 핸드 엑소스켈레톤 모션 캡처 디바이스. 네네. 유범재 단장님께 소개해 주셨습니다. 네. 여기 계십니다. 네. 자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. 이거 그 PS 지금 이번 2023에서 나와서 본 컨트롤러 중에 네. 네, 제일 그 정밀한 것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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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네, 네. 정밀하고 저희들이 이제 네. 가격도 이제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네, 네, 네. 좀 저렴한 네. 센서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요. 그래서 아시겠지만 데이터 뭐 글로브 같은 게 한 1,500불, 5,000불 이렇게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는 저희들이 이거를 제품화를 하면은 한 1,000불이 안 되는 가격으로 예, 그렇게 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내년에 저 혁신상에 나오셔야 되겠네요. 예,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정밀한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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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 동작을 이용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리얼 공간에 사는 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을 가지고 작업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네네. 키스트의 메타버스 기술이었습니다.